샤오시모 후에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 대학에서 정말 인간을 어떻게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꿈을 꾸고 상상하는 이상적인 그런 사상을 가졌다. 그래서 속동자의 아버지 누굽니까? 여기 숏대로 온 사람 누구야? 조용태 과장님! 속동자의 아버지로부터 온 거지 뭐한 사람이? 말해. 몰라. 그러니까 대충만 잘할 게 아니라 좀 정체성, 이데올로기, 철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 여러분 너무도 잘 알겠지만 이런 걸 자극적으로 해서 한 번쯤 두고 보라고. 로버트 우호는 아주 가난한 성층에서 이제 그 당시에 출생했지만은 젊은 시절부터 쉽고 공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잣집 그 공장에 있는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장이 됐는데 자기는 항상 따뜻한 정을 받고 있어. 인간적으로 내가 25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지만 어떻게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서 정말로 좋은 그런 직장을 만들어줄까 이런 거죠. 인간 존중. 그래가지고 세계 최초의 유아원도 거기서 탄생했고 또 노동자들의 근로시간도 10시간으로 대폭 단축했고 목욕탕, 도서관, 숙소 이런 거를 굉장히 개선을 해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물론이고 세계 최초의 유치원이 거기서부터 탄생했다. 근데 로버트 호머는 거기서 꿈꾸지 않고 대성공을 거둬서 아주 이상한 거예요. 모든 자기가 소유했던 것을 다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자기 사상을 추적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뭘 꿈꿔요? 뉴함 파모니. 그 새로운 공동체의 초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4년간의 그러한 실험 끝에 실패는 끝났지만 그 사람이 당초에 왜 실패를 끝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다 각자 영역을 나눠주는데요. 문제가 뭐냐? 토지를 강대하게 사서 생산물을 갖다가 청구에 쌓아놓고 똑같이 나눠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나는 적당히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일을 안 해요. 게으러지더라 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4년간에 실패를 끝났지만 로버트 오웬의 사상은 협동조합의 원천이 되어서 그게 세계에 보물처럼 터져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 그 당시에 1844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처한 협동조합은 무엇이 그때와 다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했죠. 그 당시에 1844년 경우에는요 해고자들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로 처절하게 마지막 발악수단으로 그게 탄생되었잖아요. 자본가들에 대항하고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협동하게 일어났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건대 노건농촌의 권익을 누가 지켜줍니까? 대자본과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펴본다면 우리는 다행히 뭐 박정희 대통령 때의 관치에 의한 관제 농협이 되었던 간에 오늘날은 그래도 많이 자주적인 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신용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또 농업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동으로 구매도 해서 가격도 낮출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농업 농촌이 자조적인 상호 부조적인 성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권익과 우리의 농촌에서는 바로 여러분이 지켜주시는 성직이지 뭐 시장님이 다 해줍니까? 정치인은 존경을 나누시는데 누가 하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뉴하롬 공동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짜 무상을 너무나 많이 주면은 나중에 고마운 것도 모르고 나중에는 주인식도 없고 결국에는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공인주의 비극이 일어난다. 목초지가 일정한데 그걸 갖다 순차적으로 아끼면서 술을 놓아서 뜯어 먹어야 되는데 내게 아니니까 공짜니까 모든 술을 갖다 풀어놔서 완전히 황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무상이라는 것을 엄청난 그런 또 폐단도 있으니 우리는 그 황상과 말하듯이 공짜만의 정보는 아니고 일정한 자부담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자꾸 거기에 길들여지면요 곧잡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1844년에 로치데일이 창설된 그런 정신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지역 농협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농협의 몸을 담고 있으면 지역 농협의 존재 가치는 철학은 무엇일까를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여러분 여기서 누가 뭐라 해도 열심히 한 사람이 오늘 아침에 아주 깊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 조합장님 전화 통화 좀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왜 진성이구나. 웬일이냐? 그랬더니 저 오늘 첫 출근을 합니다 말이야. 그거 뭘로 출근하는지? 농업중앙의 농기계 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9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우리 농협의 직원이 현장에서의 아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중앙의 1118개를 지휘하는 농기계 운영의 핵심 부서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박수 치십시오. 가수도 시차게 쳐야 복을 받는겨, 건강에 좋고. 그래서 진준성이가 농기계은행팀으로 가는데 거기는 체격이 과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김덕기 차장, 최선식 상무 다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이 좋은 부서로 갔으니 정보도 빠르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탁의 말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네가 꿈꿨던 큰 세상으로 나갔으니 마음껏 헤엄치고 밤에도 잠도 자지 말고 대학원도 진출해서 공부도 하고 외국어 하나 정도는 완전히 마스터해서 최고의 인재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잘못된 것은 열정이 있는 것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남보다 앞설 수 없다 라는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진석 군의 발전에 많은 그런 일기를 빌면서 여러분도 더 잘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농군의 존재 이유는 농업인의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통하며 생산에 필요한 영농 정보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해서 조합원의 사회 경제 문화적 사회질 향상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명확히 시설주에 나와 있잖아요. 생산 판매 복지라고 내가 수백 번 예측 있잖아요. 그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 대원농협 지도과장마저 코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농기계 팀은 자타공이 최강이에요. 전국에서도 내한을 할 정도로 우리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우리만큼 전문 최고의 기능 가진 조용태 우리 직원 있는 농협 나오거든요. 아무리 수급이 많고 손익을 많이 내면 뭐합니까? 농민 사랑하는 그 정체성, 사랑하는 철학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손익을 목표로 한다면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그런 짓 할 수 있겠습니까? 무늬만 내지? 그냥 저 콤바인 한 대만 타고 계절적으로 채워서 깜짝깜짝 말지? 그렇게 하려면 하지도 말아라 소리요. 정말로 고령화 시대에 농사짓는 걱정 없게 편하게 노인네들이 물꽃만 보면 동안에서 소득이 되는 그런 혁신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냈단 말이야. 내가 오늘 그만둔다 하더라도 이 정신은 끝까지 이 대월 지역에서 살아남는 것이오. 절대로 어느 조합장이 되든지 그 우리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작업에 처절하게 잘해주자면 부탄할 수 없다. 두 번째 생산. 처음에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난 몰라, 난 미쳤으니까. 그렇지만은 천추국에서 발을 띄고 약화 걸머지고 난리 쳤는데 지금 고추도 지금 천목은 들어와 있잖아요. 어저께도 60분 들어왔고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은 이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농협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 농협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압박에 처박혀 있고 그게 안 풀려나가는데 조합장이라는 게 껄떡거리고 뭐 잘났다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못하겠다. 따라서 다음 부가 들어와도 우리 대월농협만큼은 농업 생산한 농산물을 못 팔아주는 조합장은 스스로가 여러분의 힘으로 조합원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새벽 6시 15분부터 뛰지 않으면 전직 조합장 친구는 날 뛰는데 너희가 뭐 하는 거냐고 말 안 나왔어 싶습니까? 다 팔아줘야 돼. 그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혼준하지만은 협동작의 장점이 뭡니까? 주식회사가 다르잖아. 이용자와 동시에 주인에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험난한 경제 위기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뭐더라고 협동작의 돈 옷을 많이 하시고 애들 신부가 뭘 했습니까? 그 척박한 그 고장에 스스로 자원해서 신부로 가서 노동자들 못 배운 문맹자 아들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쓸만한 아이들 젊은 청년들 다섯 명 가지고 물고라는 그놈은 날로 그거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게 커지다 보니까 야 이거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 노동인민 근거도 창설이 되어서 지금은 세계 최강의 문드라곤 협동조합이 되었다.
그 여러분 잘 알잖아요. KBS도 다 나오고 그 분들하고 척동전을 차시다 도노세 마리아 신부는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협동조합의 일을 하고 또 성공을 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직책도 없었어요. 자동차를 몸이 약해서 마지막 죽을 날 때도 자동차들을 그 제자들이 타고 다녀도 나는 안 탄다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 죽은 사람인데요. 나는 공약할 때 뭐 내 자랑이 아니지만 2015년도에 50%만 받겠다고 마련이 그랬는데 지금도 진책감을 갖고 있다. 우리 최대리 있지만 한 달 전에도 선관위에 토지 뭐 그거 5억 정도 내부로 사고 있다. 종식 지지를 행사했는데 그때 답변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나와야 내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진실을 이야기하던 그런 무리를 했다는 거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사람 몇 대의 정부에 어느 놈이 있어요? 한편에도 더 챙겨가지 못해서 눈이 빨갛지. 나는 부끄러움을 갖고 있다 이 소리요. 왜 부끄러움을 갖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 손가락 다 구부러지고 농민의 삶이 처지는데 그분들 위에 서서 뭘 받아먹는 게 부끄럽다 이 소리야. 처음에는 조합장님은 돈 많이 벌고 정책하고 뭐 껐덕거리나 보다 그런데 해야 하니까 정말 농민의 삶이 어렵다. 나는 이분들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정말로 내 이득을 극기로 추구하면 또 뭔가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 사람이 100년도 못 산다는데 천년의 근심을 안고 사는 요 아주 그러한 좀 뭐랄까 무명에 살잖아요.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어떤 어려움이 있던 간에 정주영 회장님 말씀처럼 전쟁이 아닌 한은 다 극복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권총 차고 박통처럼 오히려 군사혁명처럼 나라 부수는 그런 혁명이 아닌 한은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요새는 더 기가 차서 산을 뽑을 만한 그 정도의 백보와 기계가 있다. 그 기세를 우리는 벌써 윤 회장 신속하게 다 했어. 앞으로 열어내면 다 메꿔집니다. 그래서 올해 경화장으로 쓰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부탁하건데 주유소도 빨리빨리 정상화할 대학책을 가져서 내가 말 안 해도 파일에다가 어쩌니 이것은 주유기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골크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진출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중앙에서 얼마대로 공짜로 뺏어오고 거기다 세차장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경쟁력는 주유소를 확실히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들어와야 되고 준비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표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소리 표현이 많아요. 그 다음 번에는 뭐야? 기획에서 해야 되지만 내가 한번 편지 중에서 한번 꽂혔다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고 사동이 땅을 사나 못 사나 보세요. 여러분 그 공약사항이고 내가 아주 그 전 지역 주민의 여론을 들은 간절한 염원이 사안이다 이거요. 돈 다 있잖아요. 예산 다 통과됐잖아요. 이사들만 이제 설득해서 시도 의견하면은 땅 골라서 사무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된다고 그것을 반드시 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바로 내 없어진다 해도 그 시스템은 살아남을 것이고 다음 타자는 기반을 위해서 반드시 로컬푸드 300평과 신지점 2층에 대리실 그 다음에 하루 뭔가 레스토랑 다 갖추겠다 이거. 하적한 주차장. 그것은 간절히 꿈꾸면 난 이루어진다고 보고 꼭 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 길을 걷는 사람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욕 먹는 걸 줄여서는 어떤 것도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입춘 대회인데 입주한 여러분들 모아놓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연대에서 서로서로 돕고 우리 사업 활성화에 더 매진해서 사업 성과를 많이 내어서 그 얻어낸 수익으로 농민조합원들 실익에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제일 싫어하는 게 복지부동 이사안일 이거 깨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단 체크한 거라도 보세요. 그리고 바빠도 유튜브도 봐서 분들하고 협동조합도 보고 로버트 오웬 협동조합의 아버지도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춤으로써 여러분 마음의 양식이 되고 앞날의 풍부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매사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올해 농사 잘 되고 또 지금 쌀도 많이 어려워지는 모양인데 우리 담당자하고 항상 뭐하고 영업을 뛰던 여러분 친인척도 쌀의 입장함을 알고 좀 소비도 많이 이렇게 권유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내리라, 내가 사장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세 번째 강조주로는 입춘 대길이죠. 그러니까 봄이 시작한 걸 아는 곳인데 봄은 생명을 가득 차 있고 정말 이제 바쁜 농사철이 다가오지만은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대원령은 올해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내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대답 죽은 거면 어찌 밥을 안 먹었냐? 어? 항상 차지철이고 누가 됐든 배심으로 그냥 배터가 대단해야 돼. 항상 씩씩하고 기가 팍팍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복이 왔다가 도망갑니다. 뭐든지 모르면 물어보고 해서 한 가족이니까 우리 여러분 잘해봅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인사말을 가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